맞아. 임태환 감독님? 감독이 해주고 싶은 선물하고 선수가 받고 싶은 선물이면 감독은 받는 게 없는 거예요? 혹시 뭐 받고 싶으신가요? 아, 받고 싶은 거 많죠. 받고 싶은 거.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. 근데 이쁘죠. 지금 뭐 우리 페런테레스 1위 했을 때도 너무 이쁘고 뭐 옆에 장 감독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승을 한다면 선수들이 한테 정말 좋은 선물 해주고 싶습니다. 감독. 뭐야? 10만 원 안쪽으로 해서.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. 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일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오재희 선수부터 들어볼까요?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? 네,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만 원 안쪽으로 선물 뭐가 있을까요? 예. 10만 원 안쪽에 뭐가 있을까요? 밥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박하네요. 이영하 선수는 어떠세요? 요즘 젊은 선수들은 패기 있게 대답 잘 하던데 속마음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. 저는 뭐 전 찰 좋아하긴 하는데요. 네. 올해 또 잘했고 하니까 차를 마시는 차를 좀 좋아하는데 아 허브티 이런 거 네, 오해했어요. 네. 그 차 말고 남자가 네 그냥 저도 우승만 한다면 어떤 걸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네 우승을 한다면 녹차도 뭐 괜찮겠죠? 네 그렇습니다. 이번에 장정석 감독님 얘기 들어볼게요. 예 뭐 지금 이 자체가 그냥 저는 충분히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. 정말 우승한다면 뭐 선수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꼭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실 건가요?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럼 지금이 기회입니다. 이지영 선수, 기회예요. 저도 올해가 이 팀이 지금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네,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감독님이 알아서 뭐 잡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. 정확한 무언가를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정우 선수가 얘기해주지 않을까요? 뭐 받고 싶어요? 저는 우선 지영 선배님이랑 같이 야구를 계속 하고 싶고요. 또 우승만 하게 된다면 뭐 감독님께서는 저희가 원하시는 걸 다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형들과 상의해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